화성에서 미션을 완료하고 돌아가던 캡슐이 운석 충돌로 인해 궤도를 벗어나면서 이를 회수하기 위해 임무에 투입된 ISS팀. Slow to go fast. We're fast to go fast. Deliberate. What if she ever gets fast? 그렇게 그들은 캡슐을 회수하는데 It's coming in shallow. Any moment now, 8, maybe 9 o'clock. Come on, come on, come on. 캡슐 안에 들어있던 것은 화성의 토양 샘플. 생물학자 휴는 곧장 샘플을 연구하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서 동면 중이던 단세포를 찾게 되죠. Like 이 세포가 분명 살아있는 생명체라 생각한 휴는 세포를 깨워보는데 놀랍게도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세포. 그렇게 화성에서 외계 생명체를 최초로 발견한 이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살아난 세포에게 켈빈이라는 이름도 생겨나게 되죠. 그렇게 활동을 시작한 켈빈은 엄청난 성장 속도로 자라기 시작하고 호기심도 많은 건지 모든 것에 궁금함을 느끼는 듯 행동하죠. 그 모습에 감동한 팀원들, 특히나 휴는 켈빈이 자신의 불편한 다리를 고쳐줄 수 있는 열쇠가 돼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에 부푸는데 그렇게 아이를 다루듯 정성을 다해 키우는 휴. 그러던 어느 날 휴의 실수로 인해 켈빈이 있던 실험실의 기체가 새어 나오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A clamp. It failed. It's on me. There is zero precedent for any of this. But you do not come out of that lab without triple checking everything. All I know, we're carrying anthrax on board. I understand. I'm just saying you can't compare Calvin to anthrax. 켈빈을 과잉 보호하는 휴. I miss my fucking dog. Good night. 그런 그의 모습에 실망한 팀원들. 한편 켈빈은 이 사고로 인해 동면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Calvin is completely inactive. 휴는 그를 깨우기 위해 전기 충격을 시도하는데 Sure won't hurt it. It's a very very low voltage. We're seeing under what conditions it re-engages with its environment. Wake up. 그 순간 깨어난 켈빈. 그는 순식간에 전기 충격기를 부수고 휴의 손을 잡는데 휴는 손을 빼보려 하지만 생각보다 센 켈빈은 그의 손을 놓고 놔주지 않죠. 심지어 그의 손을 부시는 켈빈으로 인해 기절하게 된 휴. 휴를 기절시킨 켈빈은 부러진 전기 충격기의 날카로운 부분을 이용해 인큐베이터를 탈출합니다. What the fuck is going on? No, no one's going in. Come on. 바깥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팀원들은 혹시나 하는 위험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하고 그 와중 실험실 안 쥐에게로 향한 켈빈. 켈빈은 자신을 경계하는 쥐를 순식간에 먹어치우는데 그 순간을 이용해 휴를 구하기 위해 실험실 안으로 들어간 로이. 그는 무사히 휴를 구출하는 데 성공하지만 하필이면 켈빈에게 다리가 붙잡히게 되면서 자신이 실험실에 갇히게 됩니다. Hurry. I can't let you out. 그렇게 자신의 다리를 올가매는 켈빈을 제거하려 하는 로이. Commander. Kill it. 그대로 켈빈을 태워 죽이려 하는데 이상하게 강한 화력에도 전혀 타격이 없는 켈빈. 하나도 효과가 없습니다. You are out of fuel. 결국 연료가 바닥나고 켈빈에게 역습을 당하게 된 로이. 그렇게 켈빈은 그의 입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로이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고통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화염방사기가 스프링쿨러를 건드리면서 격리가 자동으로 해제돼 실험실 공기가 빠져나가게 되고 로이를 먹고 더 흉측해진 켈빈은 이를 보고 실험실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충격도 잠시, 곧장 나오려는 켈빈을 막기 위해 스프링쿨러 구멍을 하나하나 막기 시작한 그들. How smart is this thing? It fills the air flow. 하지만 마지막 닫지 못한 스프링쿨러를 통해 켈빈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결국 격리에 실패한 그들은 곧장 지구에 구조 요청을 보내는데 The specimen's location is unknown. It is to be considered hostile and deadly. Guys, we lost them. 하필이면 통신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곧장 통신 장비를 고치러 가는 캣. Commence an on-site diagnostic. 그런데 Calvin just came out. 알고 보니 냉각수를 모조리 마신 켈빈. 그는 그대로 캣을 공격하는데 Can I breathe out there? No. But he might be able to store oxygen for a period of time. 그녀는 두꺼운 우주복을 믿고 차분히 행동하지만 지능이 높아진 켈빈이 우주복을 압박하며 냉각수를 터뜨린 바람에 캣은 냉각수에 익살 위기에 놓이게 되죠. There's liquid in the helmet. Calvin must have broken my coolant loop. Commander. Calvin knows exactly what he's doing. It's growing smarter. 동료들은 그런 그녀를 구하기 위해 우주선 안으로 그녀를 들이려 하지만 Help me open the valve.
캣은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오히려 문을 잠궈버리죠. She's not letting Kelvin back in here. 그렇게 우주에서 익사하게 된 캣. 그들은 캣의 희생 덕분에 켈빈을 ISS 밖으로 내쫓는 데는 성공하지만 켈빈은 계속해서 ISS 내부로 들여오려 합니다. 문은 모두 잠겨있고 냉각수 구멍도 닫힌 상태이지만 엔진 분사구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그들. The thrusters. If it tries one, we could blast it off, but we'd have to know which. 시스템 엔지니어인 쇼는 추진기 센서를 통해 켈빈이 접근하면 엔진을 점화시켜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렇게 켈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엔진을 순차적으로 점화시키는데 하필이면 그로 인해 궤도가 틀어지면서 켈빈과 함께 지구로 추락할 위기에 처하게 된 그들. 자칫하다간 지구에 켈빈이 떨어지면서 인류가 위협받을 수도 있는 상황. 결국 그들은 켈빈을 ISS 내부로 들여보내고 다시 궤도를 복귀시키지만 그와 동시에 연료도 다 소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남은 팀원들은 켈빈을 처리할 방법을 찾아보는데 But now we know that they hibernate with a loss of atmosphere. 그들은 자신이 있는 구역을 제외하고 다른 구역의 공기를 다 빼내서 켈빈을 동면에 들게 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쇼크가 온 휴. Sorry. Because of all the... 그들은 서둘러 그를 소생시키려 하는데 그 순간 What is this? 휴의 다리를 먹고 있는 켈빈을 발견하게 되죠. 이미 얼굴까지 생겨나면서 거대하게 성장한 켈빈. 그들은 미친 듯이 도망치는데 하지만 켈빈은 강화 유리를 깨고 쇼가 있는 수면 해치 안으로 들어가려 하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를 두고 가는 켈빈. 한편 숨은 두 사람은 다시 휴에게로 가서 휴의 임종을 지켜보는데 그 순간 놀랍게도 ISS를 엄청난 속도를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알고 보니 휴의 다리를 먹을 때 그의 발신기까지 삼킨 켈빈. 그렇게 켈빈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된 두 사람은 죽은 휴를 미끼 삼아 켈빈을 한 곳에 몰아넣는 데 성공하고 그대로 켈빈을 동면 상태로 만들기 위해 산소 농도를 낮추는데 How long do you think that's gonna take?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지구에서 군환 신호를 받고 날아온 우주선이 켈빈이 있는 곳으로 도킹을 시도합니다. Station is Zoya's. Do you copy? 조던은 통신을 시도해보지만 통신은 되질 않고 결국 그들은 그대로 켈빈이 있는 곳으로 도킹을 하고 말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을 구출하러 온 게 아닌 그들. And if there were one or two fail, they have two choices. They can contain or they expel. They're pushing us out to deep space. 알고 보니 최후의 수단으로 위험 생명체인 켈빈을 ISS 채로 먼 우주로 보내기로 한 것. 한편 이 상황을 모르던 쇼는 도킹하는 우주선이 구조선이라 착각하고 그곳으로 탈출하려 합니다. 잠긴 해치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쇼. 결국 그로 인해 그곳에 있던 모두가 켈빈의 먹이가 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연결부가 손상되면서 내부 공기가 우주 밖으로 새어나가게 됩니다. 우주로 빨려나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려보는 그들. 하지만 켈빈이 또다시 쇼를 붙잡고 결국 쇼는 자신을 희생해 그대로 우주 밖으로 빨려나가버리죠. 그렇게 다행히도 목숨을 구한 미란다와 조던. 하지만 도킹부가 뜯긴 우주선은 여기저기 충돌하며 시설들을 파괴해버리고 결국 ISS는 또다시 지구로 낙하하기 시작하죠. All that fucked up thrusting, we're decaying again. We'll hit the atmosphere in 39 minutes. 그렇게 켈빈과 함께 지구로 떨어질 위기에 처한 그때 아이디어를 떠올린 조던. Bait. Kelvin needs oxygen to survive. With the O2 level so low in the rest of the ship, it will be drawn to the oxygen candles. 켈빈을 산소 등으로 유인해서 두 개의 구명정 중 하나에 가둔 뒤 깊은 우주로 보내자는 것. 결론적으로 한 명은 켈빈과 함께 구명정에 타야 한다는 소리인데. Then I should be plan A. No, I'm a pilot. 자신이 유인하겠다며 그녀를 말리는 조던. I belong up here. You say you trust me. 결국 그의 설득에 그의 말을 따르게 된 미란다. 조던은 곧장 산소 등을 이용해 켈빈을 유도하는데. 마침내 구명정에 도착한 조던은 마지막 산소등을 켜 켈빈과 함께 구명정에 타는데 성공하죠. 미란다도 다른 구명정에 도착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으로 구명정을 발사시키는데 그 와중 조던을 압박하며 결박을 하는 켈빈.
그렇게 얼마 후 지구로 떨어진 구명정은 베트남의 한 어부에게 발견되게 되는데 놀랍게도 ISS 파편에 의해 코스가 틀어지게 되면서 지구로 떨어진 케빈의 구명정. 조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어부들은 그대로 문을 열어버리고 미란다가 비명을 지르며 구명정과 함께 우주로 날아가는 모습을 끝으로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화성에서 외계 생명체를 발견한 이들이 겪게 된 해프닝을 다룬 영화 라이프. 지능을 가진 외계 생명체가 처음엔 희망이었는데 곧바로 두려움으로 바뀌는 부분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영화였는데요. 마지막에 두 개의 구명정이 반대로 떨어지게 된다는 스토리도 어찌 보면 예상하기 쉬운 결말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신선하고 더 흥미로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SF를 좋아하는 저에겐 꽤나 괜찮았던 이 영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